룸파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피디 루작가입니다. 루루예요. 아, 오늘 참 밤 8시에 잠들기 직전의 모습으로 루루가 우리 룸파베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2018년 12월의 마지막 주인이만큼요. 여러분과 함께 올해는 어떠셨나요? 질문도 하고 싶고 뷰티를 사랑하는 루루이니만큼 또 나이트 케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루루가 미리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보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는 나이트 케어, 그리고 건조한 겨울철 피부 관리, 그리고 겨울철 각질 케어에 대한 고민 상담이 많았어요. 네, 루루는 우선 숙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잠을 푼 목잣날에는 피부가 칙칙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피부는 계속 깨어있다고 해요. 그러니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겠죠? 시간 동안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많이 받아서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모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낮 동안 피곤했던 피부는 밤이 되면 푹 쉬는 회복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야 다음날 또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열심히 보호할 테니까요. 오늘은 루 DJ가 되어서 여러분과 피부가 숙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목소리로 미리 보내주신 사연 다섯 가지 이야기도 나누어 볼게요. Let's go! 나이트 스킨케어의 시작은 당연히 클렌징. 부드러운 저자극 클렌저로 피부를 깨끗하게 클렌징해주세요. 콩 성분으로 만든 소이 클렌저는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했어요. 게다가 자극 없이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피부에 쫀쫀하게 닿는 느낌이 정말 부드러워요. 수분과 적절한 유분은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랄까? 로터스 마스크. 물기가 남아있는 얼굴에 마스크를 발라주세요. 주의사항은 마스크를 바를 때 꼭 스패출러로 뜨거나 손으로 뜰 때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떠주세요. 향도 좋고 발리는 느낌도 부드럽고 피부 생기가 돌아오는 느낌이야. 특히 칼바람 부는 겨울철에는 로터스 마스크 정말 루루가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로즈 꽃잎 터널을 바를 시간이죠. 이 제품이랑 로즈 마스크가 프레쉬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진짜 장미꽃잎이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꾸준히 사용하시면 장미꽃잎 만질 때처럼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콤부차 에센스. 크림 바로 전 단계 에센스입니다. 워터 에센스고 바로 에센스인데도 향긋한 티향이 나요. 콤부차가 외국에서는 많이 마시는 발효 음료인데요. 약간 탄산도 있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인기래요. 손에 덜어서 향을 느끼면서 바르면 기분도 좋고 피부도 금방 촉촉해져요. 네, 드디어 루루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A Blue Color의 로터스 드림 크림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루루가 써보자마자 정말 감탄한 제품이에요. 프레쉬의 신상입니다. 오늘 사연에 당첨되신 다섯 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릴 제품이기도 하죠. 네, 이 블루 컬러의 로터스 드림 크림은요, 2019년 내년 1월 2일에 새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프레쉬에서 나이트 크림을 출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에 피부를 푹 쉬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밤에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면 피부가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해서 밤에 피부 상태에 잘 맞는 스킨케어 크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밤에는 피부 순환이 더 잘 되고요. 자외선이나 외부의 먼지, 자극들이 자는 동안에는 낮보다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피부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밤동안에 피부가 푹 쉬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항산화 효과 잔뜩 주고 모습이랑
영양도 듬뿍듬뿍 챙겨보아요. 네, 처음에는 루루는 로터스 드림크림이 눈에 띄게 좋은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요즘 앨범 준비 때문에 1월 4일에 루나의 타이틀곡 운다고가 발매가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좀 피부가 많이 지쳐 있어요.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지겠어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 내가 기분이 좋아. 정말 써보자마자 딱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르는 내내 이 제품이 너무 부드러웠고요. 그리고 리치하지 않다고 해서 좀 악건성이 제 피부에 맞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오일을 섞어서 발라야 되나? 아니면은 좀 꾸덕한 리치한 형태의 크림하고 섞어 발라봐야겠다 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피부가 밤사이에 일어나면 투명해져요. 정말 부드럽고 은은한 이 복숭아 향의 기분이 좋아지고요. 적당한 크림의 무게감. 그리고 하나도 건조하지 않아요. 저처럼 루나처럼 악건성인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품 바꾸실 때마다 이 로터스 드림 크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사실 밤에 맞는 케어 크림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드림 크림을 낮에 써도 정말 무겁지 않고 편안하게 데일리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트 케어 크림을 바르고 나면 이렇게 베개 오일처럼 이렇게 눅눅하게 묻잖아요. 근데 이 로터스 드림크림은 베개에 묻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에 너무 잘 빨리 스며들고 잘 스며드니까 흡수가 빠르니까 베개에도 묻어나지 않고 이렇게 크림을 나이트 케어 크림을 바르고 나서의 불편함이나 불쾌함이 없는 거죠. 아, 이 향을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눈앞에서 발라드리고 싶은 그런 크림인데 크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로터스 마스크처럼 로터스가 들어있는데 연꽃 연이라는 생물이 천년을 사는 식물이래요. 근데 인터넷을 제가 검색해보니까 연씨는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또 연근도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로터스 드림크림에 들어있는 성분 이름이 슈퍼 로터스인데요. 이 성분을 만드는 과정은 보통 장미나 연꽃이나 이런 식물로 화장품을 만들 때에는 네, 공장으로 옮겨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로터스 드림크림은 이동식 연구소가 아예 농장으로 간대요. 시들기 전에 꽃이랑 잎이랑 줄기랑 로터스 전체를 이동식 연구소에서 성분을 추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터스가 아직 싱싱할 때 슈퍼 로터스를 얻어내니까 로터스가 가진 효능을 최대한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거죠. 이 로터스 드림크림 같은 경우는 데이크림처럼 콤푸차 에센스를 바르신 뒤에 촉촉하게 발라주신 뒤에 드림크림, 로터스 드림크림을 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2배, 3배, 4배, 5배 있답니다. 로터스 드림크림을 써보셔서 얼른 써보셔서 저와 함께 로터스 드림크림의 복숭아향과 그리고 로터스 드림크림의 휘핑크림 같은 이 부드러움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당첨되신 사연입니다. GKSMFDLSP703님 축하드려요. 질문은요, 워킹맘인 저 그리고 재택근무 중인 남편. 아이가 남편만 따르고 엄마는 뒷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고민이 들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킹맘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정말 존경하고요. 아이와 함께 취미나 아니면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는 하루에 한 시간만 투자를 하셔도 아이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꼭 다음에 사연 보내주실 때는 정말 루나씨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이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힘내세요. 자,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할까요? 이번엔 뷰티 고민입니다. IORIKOIBITO 님인데요.
특별한 스케줄 전날 환한 피부를 위하는 루틴이 궁금해요와 그리고 프레쉬에서 제일 애정하는 바디 제품이 뭔지 궁금합니다. 환한 피부를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사케 입욕제예요. 물을 한 반 정도 받아놓고 좀 따뜻하게 받아놓으시고 이 제품을 한 세 번 정도 조금씩 넣으시면은 거품이 바로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요. 이제 몸을 한 10분에서 15분 담궈 놓으신 뒤에 그냥 차가운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갈게요. JAEYOUMG.E님입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전 잠이 안 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일기를 써왔던 것 같아요. 오로지 나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면서 더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팔토프 컨트롤님, 로즈 마스크를 어떤 때에 가장 잘 이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립 제품이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매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른 마스크 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아니면 주 1회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로즈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통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끝에가 보일 때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루루가 추천하는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선 요 슈가 립 원더 드롭스. 이게 약간 에센스처럼 세럼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소량만 덜어주세요. 그래서 입술에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맛있어요. 사실 여기 위에다가 이 슈가 로즈를, 근데 이 제품도 워낙 보습력으로 유명하니까 프레쉬에서 프레쉬하면 딱 이 제품이죠. 로즈 발라볼게요. 저는 바를 때 굉장히 듬뿍 발라주거든요. 이 두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쪼조존 쪼르르존 쪼존. 다솜킴 이팔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요즘 콤부차 엔센스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함께 쓰면 좋을 극건성 피부를 위한 나이트 케어 제품이 궁금하다고 질문이 왔어요. 제가 일단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루틴을 준비해왔는데요. 블랙티 라인과 함께 쓰면 좋은데요. 겨울에 고보습 그리고 고탄력 케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르셋 크림이랑 같이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세럼을 콤부차 에센스 바르신 다음에 세럼을 발라주세요. 정말 가볍거든요. 조금씩 T존 부위랑 좀 많이 건조한 부위에 이렇게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좀 끈적끈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가벼운 제형을 추천해드릴게요. 코르셋 크림을 살짝 얹어주세요. 근데 이 제품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향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쓰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꾸덕하지 않다는 거, 이 제품도. 이거는 블랙 오버나이트 마스크인데요. 스킨케어 한 다음에 그리고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안티에이징 효과가 2배, 3배, 4배, 5배 있답니다. 피부관리, 안티에이징 관리,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시는 효과 꼭 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자, 이렇게 또 루나와 프레쉬가 함께하는 달콤한 밤. 룸파벳 구독자 여러분 많이 잘 들어주셨나요? 2019년 1월 4일에 발매하니까요. 루나의 자작곡 3곡 많이 들어주시고요. 직접 루나가 작사 작곡했고 또 앨범 뮤직비디오부터 의상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올해 2018년 따뜻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루나 프레쉬가 함께하는 달콤한 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루나는 이제 잘게요. 안녕. 나 잘 거야 이제. 아이고 좋아라. 안녕. 잘 자요 여러분.